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봄 날씨 유난히 변덕이 심하죠. 이상기온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더니 지난주는 영하권에 눈까지 내렸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궂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때에 맞지 않은 날씨 탓에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전주 중인동의 배농장입니다.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면 초록색이어야 할 암술이 요즘은 썩어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갑작스러운 영하권의 날씨로 냉해를 입은 겁니다. 인근 복숭아 농장도 마찬가지. 이상기온과 한파로 수분이 안 되자 농민들은 아예 일손을 놓았는데 제대로 된 생육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꽃이 따뜻하니까 좀 일찍 폈어요. 폈을 때 눈이 오고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 수술 속에 그 창기호균이 들어갔으니까 결실이 잘 될지 안 될지. 이번 저온 현상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는 무려 1,500여 가구. 인삼과 배, 복숭아 등 1,000헥타르 가까운 면적에서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종잡을 수 없는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최저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봄철 파종기잖아요. 유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춘객들이 봄나들이 설렘을 접어야 하는 시기. 과수농가들도 깊은 시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